2000년 기념관, 그리고 손바닥, 짠! 양손이 한쪽은 바다, 한쪽은 육지에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불신을 모아놨습니다. 전산반도, 영인만, 동해 독도. 여기가 바로 우리나라 이전에는 토끼꼬리, 지금은 범꼬리, 범꼬리 호미곶입니다. 파도가 넘실넘실.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, 첫 일출지 호미곶입니다. 야, 멋진 등대. 철석, 철석. 야, 정말 파도가 멋있다. 응? 여보, 와, 이 파도 보세요. 이야, 파도가 하얀 이빨을 억지로 타고 급에 질린 갈매기는 급히 도망간다. 손가락 위에 갈매기가 앉아있다.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저렇게 숨어있는 것일까. 가로등에는 호랑이 두 마리가 버티고 있다. 호미 꽃침을 말한다. 이전에는 토끼꼬리를 했지만 토끼론 약하다. 호랑이가 좋다. 음이 내려오고 있다. 우리나라가 범처럼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. 파이팅 코리아. 호미곶 느린 우체통. 야, 이 우편물은 매년 6월달, 12월에 발송된다.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발송되네요. 이렇게 엽서가 있습니다. 위에는 호랑이 무늬. 빨간 우체통입니다. 좋다. 풍등